No, 아니야. This is only the eye of the storm. 이것은 단지 뭐야? 폭풍의 눈이야라는 얘기죠. It is the calm part. 야, 이것은 아주 조용한 부분이지. 부분이야. 그것은 조용한 부분이야. Of the storm. 바로 폭풍의 조용한 부분이야. This is 바로 the eye of the storm.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And it could start getting bad. 그리고 start getting bad. 그죠? Get bad. 나빠지는 거죠? Getting bad. 나빠지는 거죠. Again. 다시 나빠질 수가 있어. Anytime. 언제든지. 언제라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빠지기 스타트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Just as 너무 하듯이 너무 한 대로 너무 하듯이 할아버지께서 that 그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죠. Said 요거는 말하다 그렇게 대신 그렇게 부사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대로. The wind picked up and I looked out the ocean 되겠습니다. 바람이 picked up,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looked out the ocean, 바다죠. 바다 쪽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he biggest wave, 엄청나게 커다란 wave, 파도가 I had ever seen in my life. 내 평생 보았던 파도 중에서 가장 큰 파도가 was headed 되겠습니다. 와, be headed toward 무엇을 향하는 거죠? 향했어. 그, our ship, 우리 배를 착 향했다는 얘기죠. I was frightened. 아, 나는 무서웠어요. I didn't make a move. Make a move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뭘 향해서? Stairway. 계단을 향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But 그런데 just 그냥 단지 just 그냥 단지 stood 서 있었습니다. There 거기에 서 있었어. Looking at the wave. 자, looking at 무엇을 보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그냥 서 있었어. 딱 정지 상태야. 지금 거먹어가지고. 6번 겁니다. I watched the big 되겠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Big 커다랗고 dark 어두운 파도를 봤습니다. As if 마치 뭐처럼. It were in slow motion.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처럼 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 파도를 얘기하는 거죠. 파도. 여기 크고 어두운 파도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slow motion. 느린 동작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in slow motion 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모션은 움직임입니다. 네, 슬로우가 느린 거죠. 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큰 파도가. 언제까지 그렇게 보였냐면, lightning, 번개가 flashed. 번개가 flash 했고, 그리고 woke me 했습니다. woke, 깨웠다는 얘기죠. 야, 번개 번쩍였어. 번개 번쩍이고 깨웠어요. 나를 깨우다 잠깐만요. 번쩍이다 번쩍이다 나를 깨웠습니다. From my knees 되겠습니다. 요거 수거처럼 쓰이는 거죠. 멍한 상태에서 아이고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knees란 말 자체가 그 멍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면서 나를 딱 깨워가지고 깨우니까 이제 이거 천천히 움직이는 거 아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The wave hit the boat. 야 이게 그 파도가 강타했군요. 보트를 딱 강타했어요. 이제 드디어 파도가 온 거야. With 뭐와 함께? Amazing force. 야 엄청난 놀라운 amazing. force 힘과 함께 배를 탁 강타했어요. 그리고 knocking me off my feet 되겠습니다. 이 knocking은 분사구문인데 해석을 분사구문을 넘어뜨리면서 원래는 딱 knock은 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면서 on my feet 되겠습니다. on my feet은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뜻이죠. off my feet, 죄송합니다. off my feet. 움직이지 못하게 딱 넘어뜨렸습니다. reached for. reached for는 무엇을 향해 손을 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나는 뭐 어떤 거, 무언가에게 손을 쫙 뻗었습니다. to grab. 자, 이거는 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죠. grab이니까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무언가 향해서 손을 쫙 뻗었어요. 근데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I soon. 나는 곧 realize.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that 얘를 깨닫게 된 거죠. I was in the ocean. 나 바다 속에 있는 거잖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리고 the waves were all around me. 야 파도가 있었어. 파도들이 전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잡을 게 없겠지, 당연히. 바다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I saw something. 야, 나 근데 본 거야. 뭘 봤어? So, 지각동사죠? 목적어, something. 목적격 부어, see죠? floating.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떠다니는 무언가를 딱 본 거야. In the water. 물 속에서.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그래서 내 옆에서 떠다니는 걸 봤어. 그리고 나는 grabbed. 자, 지각동사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grabbed가 두 번째. 나는 잡은 거야. 그것을 딱 잡았습니다. 여기서 it은 바로 그 someth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old on, hold가 잡는 건데 on은 계속이야. 그래서 무엇을, hold on은 무엇을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자, for my life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필사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그런 뜻이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